자, 오늘은 그 스쿼드 공정 작업을 이렇게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스쿼드 구멍이 두 개라서 한 세 배 정도 힘들어요. 아, 구멍이 두 개라서 노란색. 네. 파란색도 있겠다. 스쿼드가 사전 예약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쿼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70, 65. 그러면 저기 작업을 다 들어와서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열 처리를 해서 밖에를 네. 원형으로 만들어서 네. 잘 굳게끔 한다. 네. 뜨겁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질을 어디까지 할 건지. 네네네. 체크하고 정확하게 표시라고 1차 본드 네.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본드가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신발 하나하나 스쿼드. 단단히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예. 네. 하나씩 하나씩 다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작업 중입니다. 2차 본드지. 2차 본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 과정과 함께 접착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본드와 일일이 다 접착을 해서 압축기로, 여기는 압축기로 저렇게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압축하기 전에는 제 본드 압축하기 전이라서 예. 약간 떠 있는데 압축하고 나면 쫙 여기서 네. 쫙 잡아줍니다. 본드 위에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압축하고 나면 저렇게 그렇죠. 압축하기 전에 하나씩 벗는데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신발 하나 하나를 저렇게 세 분이서 하나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압축. 아, 네 분이군요.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다 압축하고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과정 거치고. 중요한 게 본드. 예, 그죠. 본드가 이렇게.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들리거든 또.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예. 보시면은 한 번 더 세 번째. 예.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 예. 세 번째로 이렇게 본드 과정. 네, 그리고 저 앞에서 또 압축을 한 번 더 하고. 네, 네, 네. 1차 압축과 또 저기 2차 압축. 저기서 1차 압축을 하고 과정 거쳐서 여기서 2차 압축을 또 들어갑니다. 2차 압축하고 이제 냉각기 들어가고요. 아, 예. 그죠? 예, 지금 디스커버리 신발 끝나고 저희 게 네. 이제 예, 과정이 끝났고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세 번의 본드 과정과 두 번의 압축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신발이 조금 공정 과정이 길다 보니까 네. 조금 길어진 이유가 있죠. 그렇죠. 사전 예약도 500켤레밖에 못 받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니면 중국처럼 몇백 명씩 쓰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좀 느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1호입니까? 1호? 네. 자, 1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4인치 이렇게 완성품이. 완성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합니다. 네. 차갑고요, 지금은. 네. 이렇게. 바닥까지. 옐로우 254인치. 옐로우를 또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작업을 하겠죠? 네. 라스트를 제거하고. 자, 저쪽으로 가서. 마지막 압축. 바느질. 박음질을 저렇게. 네. 본드질 하고 박음질까지도 합니다, 저렇게. 저작업은 처음 보네요. 예. 네. 달콤 부분이 떨어지지 말라고. 예, 네, 맞습니다. 하는 저기, 거죠? 네, 박음질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른 신발은 이게 앞에 바느질 안 하는데 이게 족구화라서
앞에 그 발코라든지 공차는 부분 강도 때문에 한 번 더 이 박음질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신발들은 이렇게 앞에 박음질 따로 안 하거든요.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스쿼드 공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단단하게. 네, 엄청 단단하게. 앞에 박음질. 박음질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예. 이 끈이 네. 안 풀리는 끈이에요. 네. 선생님께서 또 요것까지. 예. 또 이거를 또 일일이 또 하나씩 하나씩 넣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네, 맞아요. 네, 아이고. 이게 제가 신고 운동해봤지만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어요. 그죠? 한번 신어보시면 압니다.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네. 하네요. 아까 보니까 면봉으로 네. 다 닦으시더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 여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코리아. 네. 방부제 두 개 넣으시고 마지막 이제 쇠 조각이라든지 이물질이 없는지 예, 검수 과정 마지막 검수입니다. 여기서 스쿼드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바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신발 가방과 이제 마무리 포장을 넣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송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쿼드 족구화가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네. 앞으로 뭐 박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죠. 중요한 건 지금은 족구화 자체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이쁜 네. 멋진 박스로 네. 만들 예정이고. 아니 근데 족구인들이 이제 박스 그냥 버리긴 하죠. 박스 디자인을 명품 족구화인데. 아, 그죠, 그죠, 그죠. 명품답게. 아, 오케이. 조금 잘 팔려서 네네네. 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잘 팔리면 제가 족구판에 또 후원 1등으로 네네. 후원자로서 많이 후원할 예정이니까 네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이 초청도 해주시고요. 네. 네. 이제 좀 있으면 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날 발송합니다. 이게 또 인천으로 가서 금요일날 발송. 네, 금요일 발송입니다. 네. 아, 3일 정도 안에 사전에 500텔레는 3일 안에 다 보내는 걸로. 네, 그죠. 주말이 좀 껴서 월요일 날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좀 느긋하게. 네.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이! 네.